요 교정물을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인솔을 이 안에 신발 속에 인솔이 다 들어있어요. 그러면은 내 발의 각도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이상적인 각도로 놓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, 이 인솔이 이렇게 다들 라인이 있습니다. 라인이. 그러면은 이 교정물을 갖다 넣으면 라인만큼 밀리겠죠. 그럼 각도에서 벗어납니다. 그럼 신으면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. 그러면서 각도에서 많이 벗어나죠. 그리고 또 하나, 얘가 완충이 되면서 내 발 26마디의 뼈가 교정이 되는 건데, 이 상태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완충이 안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어제 눌렀을 때 뒤로 넘어갔던 이유가 정확하게 발의 각도를 잡지 못해서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인솔을 이렇게 빼서 안에가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안에 빼봤더니 이렇게 실밥도 있고, 좀 또 비위생적이에요. 그래서 좀 거칠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깔창, 그냥 이건 시중에서 판매하는 깔창인데 이걸 보시는 게 뭐냐면 라인이 없죠. 그 다음에 여기가 납작해요. 그래서 이게 단단해요. 그래서 이 교정부가 딱 들어갔을 때 제대로 내 발의 각도를 딱 잡을 수가 있고 완충력이 또 뛰어나요. 그래서 발을 교정해야 발목, 무릎, 고관절, 어깨, 관절의 수평을 잡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하나 요거를 넣어 드릴 건데 요것도 넣는 방법이 이렇게 딱 넣어 봐서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딱 보시면 집에서 아무나도 할 수 있어요. 손으로 이렇게 훑어서 딱 보면 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있죠. 올라온 부분.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아, 네네. 있어요. 요 올라온 부분을 다시 빼서 저 가이드 보시고요. 예.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요만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제가 한번 비교 분석 해봐 드릴게요. 저거 좀 빼봐 주시겠어요? 자, 그러면 요거 내 교정부기 때문에 균형 테스트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잡혀야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지금 테이블을 치워놔서 자, 이 상태에서 하는 것과 균형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다시 신어보세요. 이 알즈너 저희 발 교정부는요. 체질에 맞고 안 맞고 없습니다. 얼만큼 정확하게 바르게 신었느냐 못 신었느냐에 따라서 효과를 빨리 볼 것인가 더디 볼 것인가 50%밖에 못 볼 것인가 90%밖에 못 볼 것인가 자, 이렇게 신었으면요 발에 정확한 균형을 못 잡으세요. 그래서 뒤로 같이 딱 껴보시고요 뛰신 상태에서